속초에 가게 되면 꼭 들러봐야 할 산책길이 있습니다. 바로 65년 만에 개방된 비경 속초 외용치 바다 향기길인데요. 외용치 해안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입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 이후 사실상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이고 속초 해수욕장부터 외용치 해안, 외용치 항까지 총 1.74km 정도가 됩니다. 2018년 4월에 개통한 둘레길 코스인 이곳은 드라마 남자친구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고요. 바다를 끼고 걸을 수 있고 또 경사가 완만해서 누구나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항아리처럼 생긴 둥그스름한 해변을 따라 산책로를 만들었다는 바다 향기로를 따라 걷다 보면 모든 객실이 오션뷰를 자랑하는 롯데 속초 리조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암석 관찰길, 안보 체험길, 하늘 데크길, 대나무 명상길의 테마로 되어 있는 길을 쭉 따라서 가면 되고요. 암석 관찰길을 지나면 녹슨 철조망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안보 체험길이 나옵니다.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세워졌던 경계 철책을 일부 남겨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바다가 끝없이 이어지고 파도 소리가 청량감을 더해주는 바다 향기로 속초에 오시게 되면 한 번쯤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